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종목 상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수님이 아모레 G를 6만 4천 원에 매수하셨다 하는데요. 요거 잘했다 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본인이 먼저 한번 남겨봐요. 자, 최근에 아무래도 G뿐만 아니라 화상품 계열이 별로 좀 좋지 않습니다. 보복 소비 그리고 백신 맞으면서 코로나 조금 수그러드나 했는데 다시 숭수리 당당 숭당당 이렇게 그거 코로나 가지고 하는 건 조금 부적절한데요. 그죠? 다시 코로나 확산세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까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그리고 여행, 면세점, 항공 이런 쪽 다시 좀 주춤해지는데요. 자, 아모레, G 그리고 LG생활건강 큰 폭으로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 버스픽 빠지고요. 자, 대체적으로 화장품 주들이 크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화장품 섹터 현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클래시스는 날라댕깁니다. 자, 그래서 아모레 G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크게 밀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가 무너졌는데 들이댔다 이겁니다. 닥터K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죠? 어느 권역에서 주식은 매매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 안에서 그죠? 주가 계속 움직여 가야 되는데 만약 여기를 깨고 내려와도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60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잘 숨 고르고 그럼 이평선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추세가 대박 깨졌는데 6만 5천원권에서 4천원권에서 사면 올라가도요. 이렇게 올라갔어도 여기가 강한 저항을 받는 추세가 무너진 자리니까 강한 저항을 받는 자리입니다. 너무 스트레이트로 무너졌는데 들이댄 거는 좀 잘못됐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분할 매수해서 6만 4천 원이다. 아니면 언제적 6만 4천 원이다. 여기 6만 4천 원? 아니면 뭐 여기 6만 4천 원? 1번, 2번, 3번은 분할해서 물타기가 그렇다고 남겨줘봐요. 그래서 별로 추세 안 좋은데 이게 그죠? 리바운드 나올까 싶어 들어갔는지 그죠? 조금 아쉬워요. 이거는 매수 포인트가 일단 적절치 않은 시점에서 일단 들어갔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추상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240일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음봉이니까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보면 기관행위 쌍끌이 매도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업황에 이제 LG 생활건강도 이번 분기 실적은 뭐 나름 괜찮았으나 추후 경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라면서 레포트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크게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G라고 뭐 특별한 상황 있겠느냐. 밑으로 크게 무너지면요 비중 바로 축소하시길 권유 드리고요. 좀 올라오면요, 올라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죠? 이러한 지지 저항일 겁니다. 처지면요 57,000원권까지 처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타도 62,000원이 아주 각도 가파르게 내려오는 20일 권역,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여기 지지했던 권역 바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62,000원 첫 번째 저항 강하게 역할할 겁니다. 여기 62,000원을 얼마나 강하게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강하게 뚫어내면요 한 66,000원, 65,000원권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 내용 전달된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하면요 비중 축소고요. 강하게 올라탄다면요 62,000원 돌파를 해야 65,000, 66,000원권까지 갈 수 있겠네. 당장은 큰 수익 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죠?
밑으로 처지면 비중 축소 의견 확실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대 사서 8만 원대 매도하고 2번 자리에서 다시 샀다. 5만 원 사서 8만 원대 매도는 잘했네요. 그리고 다시 샀다. 자, 다시 산 거는 그러니까 자리가 어중간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죠? 수익 충분히 냈고 수익 잘 냈고 또 충분히 내려왔으니 내가 8만 원대 팔아먹었고 6만 4천 원대니까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한번 들이댔다 라는 부분이라면 아, 조금은 인정은 되겠으나 추세가 그래도 좀 돌려내고 난 다음에 6만 7천 원권 이런 데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인근에 아까 사셨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그죠? 거기 말고요. 왜냐하면 이평선 하나 빼고 전부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다 있어 이평선. 올라가면 자꾸 튕겨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올라타는 거 이거 확인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여기에서 한 몇천 원더 주더라도 여기서 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그죠? 자, 종목 추천하는 포인트가 다 그래요. 여기서 하면 좋겠죠? 여기, 예를 들자면, 수수님이 이런 권역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오중간할 때 이런 권역, 그죠? 막 빠지는데. 근데 여기보다 여기 올라타 이런 권역이 훨씬 잘 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 황보아님이, HMM 매수해 주셨습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HMM. 46,000원, 20%. 언제 샀는지도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HMM, 46,000원. 자, 최근에 HMM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금요일날 아침에도 오늘 샀는데 어때요? 물어보시는 분한테 제가 잘했다 소리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인데 왜 사들어갔는지 저는 이유를 알아요. 여기 앞전 저점 권역대 인근이니까 사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 강력한 20일, 60일 이탈하는 것은 간과했다. 이것은 별로 칭찬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시장 괜찮았는데도 보합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본인은 더 위에 사셨으니까 46,000원 이런 권역에 그죠? 언제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46,000원 권역에 사셨다면, 20일, 60일이 무너지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의견은, 4만원, 여기 밑으로 깨지면 더 처질 수 있습니다. 3만 5천 원권까지도, 여기 권역까지도 처질 수 있으니까요. 더 추가 하락한다면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여기로 더 빠진다면요. 여기 깨고 내려온다면요. 목표치도 비슷해. 여기 봐요. 지금 현재 여기 4만 8,000원권에서 여기 박스 44,000원권 아닙니까? 끝다리 떼도 8,000원이죠. 저기에 폭만큼 만약에 처지면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목표치를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8,000원. 그러면 4만 원에서 8,000원 빼면 32,000원이죠. 그러니까 32,00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여기는 앞전 돌파된 지지권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32,00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하락의 목표치가 나오니까요. 깨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와도 여기 이평선, 이렇게 누를 거거든요. 크게 밀리면 크게 밀릴수록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잘못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가능성 높으니까요. 자, 처지면 비중 축소. 올라타도 여기 4만 5천원권 일단 강력한 저항 받을 텐데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4만 8천원권으로 다시 갈수 있는 지혜 여부가 가늠이 될 테고요. 여기서 비실비실 대고 밑도 자꾸 처지고 하면요. 당분간 박스권 여기 중간을 또 나누면 박스권 1번 구간, 2번 구간인데 양호하게 가지 못하면 2번 박스 구간에서 이렇게 숨 고르기 내지는 눈치 보기 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요. 처지면 비중 축소. 올라탈 때 얼마나 강하게 올라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48,800원, 51,000원, 여기 권역을 과연 뚫고 또 신고가 갈까?
그거는 추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지구도 뚫을 것처럼, 그죠? 우주로 날아갈 것처럼 가다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3일 만에 30% 빠집니다. 3만 2천원에서 2만 2천원 더 쳐졌다가 2만 2천원권까지 쳐졌다가 반등해도 여기 위로 잘 못 넘어가잖아. 비실비실 되는 겁니다. 초강세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고점 부위에 있는 거 사면 수익 나는 것보다 잘못하면 손실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죠? 두산중공업의 케이스. 그죠? 자, 또 하나. 반등을 해서 그렇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위험천만이에요.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도. 요새 메타버스 워낙 강세 아닙니까? 알체라 이런 것도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덜렁사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위, 적어도 조정, 상승폭이 크지 않은 부위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강하게 올라탄 그러한 시점에서는요. 조정을 받을 때 크게 받거든요. 지금 봐요. 11만 3천원 꼭지 찍고 반등을 해서, 그렇지, 반등하기 전에는요. 얼마입니까? 8만 9천원. 9만원을 보면 2만원 20%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고점 부위에서 따라가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자, 그렇다면 두 개의 종목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메타버스 시장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뉴스에 맨날 나와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20일 인근까지 조정받을 때까지 7만 3천, 여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여기가 더블 난 지점이거든. 7만 3천원도 더블 난 지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일 인근까지 한번 조정 충분히 받고 리바운드 나오는 모습 보일 때 그때 매수 한번 고려해야지. 알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4만원대, 그죠? 4만원대 정도까지 조정 받아야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지. 지금 뉴스에서 막 나온다고 덜렁 잘못하면요,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크게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워낙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카카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이틀 전에 사 들어갔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잘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꼭대기 막 올라갈 때 사면 단기 조정을 제법 받지 않습니까? 3만원 조정 받았습니다. 3만원. 그죠? 17만원에 3만원이면 20%는 안 돼도 한 15%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카카오까지 전망 말씀드려보죠. 카카오는 여기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초강세가 너무 강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초강세로 가던 부분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두산중공업의 케이스와 별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두산중공업은 이 정도 권역이고 카카오는 한 번 더 쳐져 이래 됐다고요? 두산중공업도 이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물론 카카오는요,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에, 그죠? IPO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카카오 뱅크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IPO 하고요. 그죠? IPO 공모, 그죠? 청약 받고요. 카카오 페이가 이제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페이가 너무 공모가 센 것 같다, 다시 한번 조정해보지 않을 엽니까? 라고 깨놓고는 이야기 안 했지만 자꾸 반려당하고 하는 게 그런 뉘앙스지 않나 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하니, 그죠? 좀 조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때 시장에서 맨날 뉴스 넣어도 이런 때 덜렁 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받은, 그죠? 시점에서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사지 못했다면요, 없다면 아직도 뭐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그죠? 15만 7천원 여기가 좀 저항받을 가능성 높아요. 이거 뚫어낸다? 와, 대박이고요. 왔다갔다 13만 8천원과 15만 7천원 사이 왔다갔다 좀 조정받을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좀 숨고르기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단 권역인 한 14만원 권역 정도로 내려오면 슬슬 분할 매수해 나간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카카오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한번 해봤고요. 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시고요.
없으시면 적당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면 시장 상황 한번 가볍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가 아주 강하게 신고가 갱신할 것 같다. 아직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 두 가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날 음봉으로 떨어질 때 음봉이 여기입니다. 시장이 별로 나쁘지 않았고 전일 미국 시장 양호하게 상승했었거든요.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야, 갭 상승했다가 밀리네.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상승 방향으로 선물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 안 꺾으면요, 밑으로 보낼 겁니다. 위로 안 보내줄 겁니다. 진짜로 왜 개인이 샀거든요. 그걸 안 보내줘요. 끝까지 밀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요, 이날은 미국 시장이 전혀 좋았던 상황인데 밀어버리고, 이날은요,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1% 날아가 버립니다. 선물을 18,000 계약을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페이크 성향이 있다. 페이크 성향이 있다. 왜? 올라가는 거 뻔히 눈에 보이게 해주면 선물 옵션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따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페이크. 아이고야. 겁나게 만들면서 좀 털어내기 성향이 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소설 써봅니다. 소설 써봐요. 그리고 반등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적으로 외국인 선물 상황 보면요. 3만 계약까지 매도폭 늘렸던 것 대번에 18,000개 끌어당기면서 18,000개 끌어당기면서 12,000개 정도로 선물 매도 폭 줄입니다. 저런 부분들이 추가 하락할 것 같으면 뭐하러 줄이겠습니까? 늘어야죠. 그죠? 그러면서 이틀 연속 소폭이나마 앞전에 크게 강하게 때리던 매도 줄이고 매수에 가담해주니까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전일 미국 시장 4일 연속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V자 급반등입니다. 그냥 그죠? V자입니다. V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충분히 하방보다는 상승 방향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같이 방송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힘든 장입니다. 실전 투자대 입상자 닥터K의 리딩을 한번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투자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음 주 관심 종목들 이 주식 한번 사볼까?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